안녕하세요. 오늘은 엄마가 서울로 놀러 온다고 하셔서 지금 마중 나가보려고 하거든요. 동생이랑 엄마랑 한남동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쇼핑하고 할 거예요. 나가서 영상 찍을게요. 말이 없어? 이거 왜 이렇게 크지? 어때? 괜찮지 않아? 아니야? 내가 입어야겠다는 것 같아. 뭐야? 앞에 카드 한번 뽑아주세요. 여기 내가 좋아하는 모자 푸는 거. 가죽 없나?
고기도 하나 가져가. 내가 들여서 아가도 가려고? 아니 고소 너무해서 너는 몰라. 진짜에서 없는 거 이렇게 담갔다 가져서 먹으라고? 응. 너무 들어가는데? 빠삭 먹으면서 먹어야지. 안 떨어지게? 조그마한 게 재미가 있고. 빵이 바삭해서 너무 좋다. 응. 빵. 말 너무 좋아. 웃겼어. 울지 말아야지. 본진하게 꽁싱 열어놓고. 뭐지? 밥 접시? 응. 이런 거 없이 뭐? 나 그만 먹을래. 고생 오늘 이렇게 안 잘라준 건가? 언제? 진짜야? 응. 국물이 담궈져 있어요. 더 매워. 좀 이렇게 국물 좀 이렇게. 오늘은 일요일이에요. 오늘도 엄마랑 같이 쇼핑 나가볼 거예요. 나가볼게요. 여기다 추울겠어? 베스트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핸드폰 되게 작은 거지. 나는 샐러드. 소바랑 샐러드 햄밥. 밥인데 왜 소금이 없나? 야채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? 포레이크 맛있다. 여기도 맛집으로 저장해놓은 거야. 어,
추워. 저번에 집에 왔는데 발가락 양말 있으니까 어떻게 안 뛴 게 뭐가 있어? 혹시 이제 오면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. 나는 이런 거 빨대로 뭐 좋아하는데. 나는 왜 아무도 모르는데. 내 발에 맞게 한 건데. 이걸 30으로 산 거라며. 신문지가 어디서 샀는데? 하긴 어제 소파에서 샀어? 엄마랑 그 자리 빠지지. 아유 커피나. 아니 근데 나도 거기 되게 알아주는 데라고 들었거든. 그래서 지금 먹을래 했더니 니들은 젊었을 때부터 하게 하려고 자꾸 연설을 했지. 그러면 하게. 제일 세게 했죠? 선물? 나 근데 연세 좋았겠던데. 안녕하세요. 오늘도 엄마랑 같이 나갈 건데 강남역 가서 밥 먹고 카페 갈 거예요. 제가 좋아하는 빈브라더스 갈 거예요. 안녕.
나는 살짝 익혀 먹으니까. 나는 살짝은 그냥 바로 먹느라고 하지. 다 먹었다. 안 보이잖아.